자, 안녕하세요. 써니투익입니다. 자, 써니투익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험에는 명당,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잠깐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익 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딴거 없습니다. LC, 음질이나, 그 다음에, 속도가 괜찮은지, 특히 음질은 직접 시험장 가서 시험 보시면 이 고사장의 음질이 좋다,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속도 부분은 사실 이 고사장이 빠른지 느린지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험을 매번 보고 매번 다른 고사장 시험을 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본 고사장이 한90% 정도는 시험을 본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속 추가되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없어지는 고사장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역대급 토익 고사장 중에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고사장은 일단은 제가 일일이 다 지금 고사장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 내용 그 부분에다가 또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험 최근이죠. 엊그저께 시험 본 고사장이 있는데요. 그 고사장이 제가 뉴토익 기준으로 해서, 뉴토익 기준으로 해서 2016년 5월 달에 뉴토익이 시행이 되었죠. 보통 10년 주기로 시험 포맷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뉴토익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LC 고사장 중에서 음질이 좋은 고사장은 이제 중간중간 시험 보다 보면 좋은 고사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좋은 고사장이라고 느꼈던 것이 대방중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방중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고사장들이 다 음질이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음질이 역대급으로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고사장으로서는 공항고가 좋았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소개를 했던 고사장입니다. 공항고가 좋았었는데 공항고가 요즘에는 배정이 잘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만 한 20번 넘게 시험을 봤습니다. 공항고가 좋았고요. 최근에 시험 봤던 고사장 중에서는 대방중학교가 괜찮았습니다. 음질도 괜찮았고요. 특히나 속도가 느린 편이었습니다. 보통 음질이 좋은 고사장은 시험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한 10번 시험 보면은 한번 정도, 이게 음질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고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방중학교, 그 다음에 공항고, 지금은 이제 시험 배정은 되지 않고요. 공항고 대신에 근처 방화중. 방화중이 괜찮긴 한데, 가끔씩 좀 안, 조금 덜 괜찮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방중.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양천구 강서구 쪽인데요. 거기에서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고사장으로는 백석중학교를 추천합니다. 백석중학교를 추천합니다. 백석중학교가 일산 쪽에도 있는데, 양천구 강서구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 봤던 도선 고등학교입니다. 보통은 이제 시험 볼 때는 중학교를 많이 보는데요. 도선 고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상황십리역 1번 출구에서 가까운데 이 도선 고등학교가 제가 시험 봤던 뉴토익 기준으로 해서 뉴토익 이후로 봤을 때 가장 느린 고사장입니다. 가장 느린 고사장이었다.
뭐 역대급으로는 영훈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이제 너무 과거에 2000년 뭐 중반 한 2000, 한 7년 정도까지인가요? 2000, 한 6년? 한 7년까지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여기가 역대급으로 내렸었는데, 이제 지금은 영훈중학교가 이제 국제중학교가 되면서 배정이 안 됐고요. 도산고등학교 여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L씨가 느리면은 파트 3, 4 질문 보기 읽을 때도 굉장히 좀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트 2 문제 풀때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 고등학교가 일단은 속도 면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시험 봤던 고사장 중에서는 가장 느리다라는 거. 음질 부분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속도가 굉장히 그 시험 볼 때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죄송합니다. 여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도선고등학교 한번 시험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방중학교 괜찮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질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이하다,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느끼는 고사장이 바로 국사봉 중학교입니다. 여기가 음질이 굉장히 소리가 가깝게 들립니다. 음질이 속도는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빠르지는 않았는데 여기가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거. 뭐 이게 내가 좀 LC가 약하다고 하는 분이라면은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도선고등학교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대방중도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질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별표 3개를 3개로서 국사봉 중학교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토익 명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고사장 리스트는 제가 댓글로 또 추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